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그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지 자 보도록 하죠. 이제 요원 선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펜넬에서 미티 선수도 사실 그 당시에 분명히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줬고 자 이제 F4표 5K가 바이퍼라고 에스퍼란자가 스카이? 이거는 와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숙련도가 스플릿에서만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한 게 바이퍼가 됐으면 아이스박스에서 썼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독성 게이지가 끝나는 타이밍이어서 이제 자 텐사이 한 명 자 서로 빗나갑니다. 여진 때문에 옆쪽으로 하지만 아, 근데 본인들도 못 가요 일단 한 명씩 교환 혼자 남아서 이거 네, 에스퍼란자가 원탭을 내야지만 게임이 푸는 중이에요. 자, 미치 선수가 일단 여진을 통해서 위치를 바꾸게끔 좀 강요했고요. 하지만 서로 성광을 맞았기 때문에 바로 진입은 안 됐습니다. 자 카메라로 확인 줌바 선수 위에서 기다립니다. 자 찡스에게 트레이드 체력이 찡스 정말 단일 이거는 아끼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구덩이도 남아있고 오퍼면은 이거는 아끼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서 벌써 F4Q는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램프 쪽도 먹었고 헤븐도 미리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펜넬은 그래도 한 명 더 잡고 나가면 뭐 나쁘지 않죠? 네. 일부러 근데 요 싸움부터가 중요하죠? 자 근데 줌바 와 보인까지! 줌바 트레이드마크 이거 와. 처음 페이크 회수 이후에 들어가는 완벽했네요.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수를 좀 올려봅니다. 4-3 싸움이 됐고요. 자 빗사이트 한 명의 선수만 자 길목에서 에스프란자 그대로 연막샷 지진 강타가 들어옵니다. 자 미티 위에서 자 퍼니 쉐리프 미티 자 일단 섬광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설마 자 에피나 미티 What? 아니 와 이거는 진짜 미티에 대한 여러 번의 작업이 있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했으면 이렇게 안 흔들리는데 야, 예. 아니 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데리얼리 선수는 자 어깨로 막아야 돼요. 어깨로 막아야 돼요. 막아 야 되죠. 아 함정으로 한번 걸렸습니다. 미티. 미티 또 나타났네. 아이고 와. 미티가 오늘 지금 스플릿에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자 백사이트 쪽에 균열 한번 넣으면서 일단 네피나 선수 위치 바꿔줍니다. 균열로 느려지게 하고 이 마치는 여진 한 방. 에 스킬 연계 완벽하네요. 그리고 이거 에스퍼란자 위치도 알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메인과 백사이트. 네. 근데 이거 에스퍼란자 돌기에는 좀 늦은 것 같은데. 어? 돌아요 에스퍼란자 일단. 돌 건 빨리 가야 돼요. 자 에피나 그래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하지만 델리얼리. 아 돌아야 돼요. 마지막 이거 반 해체가 됐어요. 에스퍼란자 아,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네, 중간에 그래도 확실히 띄워주는 바람에 이 심리전을 계속 걸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제 해결이 되면서 여덟 번째 라운드로 진행이 나갈 됩니다. 나갈 생각이에요. 지진 강타 들어가요. 찍스 그냥 나와 버렸어요. 자 델리얼리까지 두 명째. 자 맞아 찍스. 미티 이거는 미티의 오더가 정말 사나웠던 거죠. 네. 이 타이밍에 와 지진 강타 또 만들었던 거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 근데 저게 그렇죠 거기서부터 네. 시작됐죠. 델리얼리도 오늘 진짜 공포가 뭐 다섯 개 여섯 개처럼 느껴져 이 정도면 아직은 터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벌써 팬들이 한 라운드를 더 가져갔네요. 예, 5-4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라운드도 이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예. 네.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하면 저도 당황하게 돼요. 네, 시국이 또 시국이다 보니까 그럼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아, 네. 여러분들께 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다는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 번째 라운드 일단 이퀄 라운드고요. 자 미티 선수가 이번에도 헤븐에서 기다립니다. 모든 스킬이 다 있어요. 아, 그 스킬 이러다가, 없이 이러다 전반에 지진강타 세 번. 에이스! 미티 진짜. 아, 잠시만요. 아니 지진강타 11라운드 동안 이게 10라운드 동안 지진강타 세 번이요? 그래도 이제 헤븐 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돌릴 수도 있고 우주 장벽 때문에 좀 급해질 수도 있지. 아니 오늘 찡스 성의 우주 장벽인데. 네. 페이크! 옆에! 아야! 이상해요. 너무 무모하지 않았나? 아 이거는
본인들이 기억이 좋았던 메인과 벤트의 양동. 그쵸? 이런 에피나 잘 봤어요. 에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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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피나! 이번에도 밑에 그리고 데리얼리 선수가 텐사이 선수까지 살려주면서 수는 다시 한번 다섯 명입니다. 이러면은 사실상 힘들어요 이번 라운드도. 아, 옆을 치네요. 옆에서 봤어요? 이게 우회해서 B를 간 거지 원에서 B를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쫓겨난 거예요 A는. 네. 그렇죠. 아, 지진 강타로도 또 밀려나면서 벤트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니티는 계속 지금 컨디션 좋습니다. 네. 이러면은 전반전은 사실상 8대 4. 그 8대 4 중에 미티의 지진 강타는 세 번. 일단 스파이크가 좀... 아, 타이밍! 아, 깨긴 깨가지고. 네, 그럼 이제 알죠. 자, 일단은 균열을 넣어주면서 자, 버니 한 명 더. 잘 버팁니다, 버니. 세 명 남았습니다만! 아하! 미티가. 이게 스파이크 위치 때문에 지금 팬들이 많이 꼬였어요. 네. 원하는 싸움을, 아, 이게 싸움 하기 싫은데 시간이 가요. 네. 아이, 뒷받쳤어요. 에스페라 작가지. 스파이크 하나 때문에 자, 찡스 선수의 날렵한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일단 존바, 찡스가 좀 많이 나왔죠? 미티 선수. 하나 해주고 하나 주네요? 네. 자, 여러분 기회 있습니다, F4Q도. 네, 감는 선수네요. 자, 에피는 안 맞았어요. 하지만 미티 선수 샷으로 마무리. 버니 체력이 없습니다. 아래쪽에! 이거 잡을 수 있었어요. 아하. 자, 여기서 한 명만 더, 버니가. 자, 빠지는 거. 자, 일단 총기를. 그렇죠. 이거 살리는 것보다 잡는 거. 오. 잡는 쪽. 됐다! 텐사이. 근데 이게 문제가 브릿지 위치 보세요. 브릿지 위치 보세요. 브릿지 보세요. 이거리 노리고 돼. 이거 벌써 나와요. 그 대놓고 해보네. 지금 순풍과 연계하려고 해. 미티가 예. 설계가 와. 갇혔어요. 에피나 선수 그대로 갇히게 되면서. 브릿지. 오, 너무 깔끔한데 미티 진짜? 진짜 브릿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찡스 또 한 번 5K 들어오는 길목에서 잡아냈고 텐사이 선수 역시나 해븐 쪽 그러면은 소극적으로 오퍼를 세이브하는 수밖에 없고 네 자리가 그러니까 수비 때 오퍼 세이브하면서 제일 악순환이 이런 거예요. 한 명도 못 잡고 결국엔 오퍼 세이브하면은 크레드 손실 때문에 결국엔 굴러가는 게 커집니다. 대회에서 가끔 네. 나오는 이런 좀 안타까운 장면이죠. 살릴까? 살려야 되니까 살리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네. 살려도 안 좋고 안 살리면 더 안 좋고 버니 선수는 아. 계속 도망가야 되는데 드리얼리 선수 올라오죠. 아! 아 이러면 또 오포 또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미티가 악몽이 진짜. 다시 왔어요. 에이, 미티가... 균열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판을 깔아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긁어본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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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요. 벤달에서 위치 걸려요. 자 에피나가 일단 사이드 안쪽에서 대기 중입니다만 아. 미티 선수 버니 선수를 먼저 잡아냈고 에피나만 찡스 들어왔어요. 지지감에 똥 모였어요. 지지감 아. 자 5K가 델리얼리 그리고 미티만 남았어요. 미티가 아 지진강타 쓰고 두 칸째.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자 여진으로 밀어내고 아니 이게 2대1. 아니 그 순간에 지진강타를 바로 쓴다는 판단력도 지금 미티 선수 완전 각성한 상태예요. 자 위치가 파괴됐죠. 에피나 선수 왼쪽에서 나옵니다. 와 또 중요한 와, 순간에 위험해, 에피나 진짜 위험했어요. 진짜 위험했어요. 자 A 사이트로 한번 향해 보네요. 시간이 어 좋아요. 일단 델리얼리부터 에스파란자 선수에게 끊겼고 근데 우주 장벽을 쓰면서 들어옵니다. CLG 함정 잘 피했어요 일단. 아유 버니. 오. 하지만 미티가 막. 버니 반응이 진짜 빠르긴 하네요. 어? 어? 찡스. 이거는 연막에 어? 그냥 갔어요. 잠시만요. 게임 이상해지는데. 자 게임 이상해집니다 진짜. 구덩이 쓰고 이거 이상해요. 와. 이상해요. 자 트레이드는 됐습니다. 하지만 미티 선수와 텐사이 선수가 남아 있는 상황. 자, 미티 미티만 남았어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 미티니까. 아~ 예! 미티. 미티가 매치 포인트 문제를 다시 한번 지지간다. 지지간다 몇 번. 와. 이 군 관리를 군 포인트 관리를 이렇게 잘하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 이번에는 준바. 준바 전매트 거죠. 예. 성운 억각으로 나와서 한번 킬 해주는 거. 근데 문제는 총 먹는 욕심은. 안 돼요. 아. 자 일단 미티 선수가 또 한 번 준바 선수를 끊어냈고요. 부활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벽을 무너뜨리면서 네. 어렵게 만들었고요. 있어서 이거 못 가요. 아, 손모 보이죠? 이 기계팔 떠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예. 여섯 번째입니다. 어? 지진감 다 쓰겠는데요? 쓰겠는데요? 하지만 어? 그 와중에 스팅어로 두 명. 스팅어로 둘 데려간 건 5K가 정말 잘했죠, 이거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버니 선수의 아하 마샬과
옆에서 에스페란자 스파이커 아직 안 끝났어요? 어려운 상황에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총 먹고 하면 돼요 이거? 이번엔 지진강태가 큰 피해를 주진 못했고요. 아 근데 미티가 영리하게 또 도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CLG 여기서 사운드 내주잖아요? 이거 무조건 속습니다. CLG가 여기서 사운드 내주는 순간 아 얘네 그쳐 일부러 내요 일부러 내요 이거 보세요. 아 이러면 그쳐 집중력 미티 돌리려고 그래도 근데, 에스페란자? 근데 옆에 보고 에스페란자? 있긴 한... 아! 아 이거 당했어요. 아 그렇죠. 이제는 집중력이 다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아하. 와. 미티 선수 마지막까지 4킬을 쌓아 올리면서 결국에는 이번에 팬넬이 경기를 좀 가져가게 됐습니다. 포큐가 선택했던 전장이긴 했습니다만 376이 보세요. 3.5에 376. 와우 28킬. 최고의 수치. 이거는 제트로도 흔히 보기 힘든 수치들인데 와 미티 선수가 진짜 다 했네요. 그러니까 킬로만 네 번의 공을 돌리고 나머지 궁 포인트와 데스로 돌렸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스파이크 설치도 꼼꼼히 했었고요 미티가. 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경기 어떤 식으로도 진행하게 될지 요원 선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5K 선수 지속적으로 바이퍼를 네. 픽해주는 모습이고 에피나 선수의 스카이가 등장을 했네요. 감시자가 조금 붕 뜬다는 경향이 있죠 요즘 바인드 맵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빼주고 돌아왔고요. 맨넬인 세이지를 넣어주면서 좀 더 안정적인 영역 싸움들이나 뭐 속도를 늦춰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세이지보다는 이 영역 싸움 자체는 바이퍼가 좀 한숨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B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양동이에요. 그쵸? 그렇죠. 바로 가네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버니? 근데 B 메인에서 스카이가 잡히면 안 되고 에피나 잡히면 안 돼요. 절대로. 버텨야 돼요. 아 근데 그래도 다행히 5K가? 3대3, 2대2입니다. 아, 2대2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반반 싸움부터가 불안한데 그래도 아직 처리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시간은 있죠.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화살을 던져주면서 위치 파악부터 하네요. 일단 들어가고 버니가 한 명. 1대1. 아, 1대1. 자 체력의 CLG가 조금 더 낮습니다만 위치! 버니! 3킬을 올리면서 이번 네. 시작을 날렵하게 보여주네요. 자 근데 찡스가 좀 깊숙이 들어와서 이게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예. 자 램프? 이거 의심하나요? 아침면 디디디디야 그렇죠! 에스퍼란자 때문에 자, 급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버니가 텐사이를 다시 한번 쉐리프로 잡아냈습니다. 분위기 좋죠 이거? 중박까지도 다 왔어요? 그리고 두 명! 자 거의 뭐 갇혀있습니다. 아 이거 드디어 중요한 라운드 가져오네요. CLG. 아 그대로 5K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사실 총기까지 모두 이제 회수가 됐기 때문에 F4Q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네. 예. CLG 램프 그렇죠 이거는 아 5K 선수 어긋나게 생겼어. 둘 다 네 일단은 아 저희가 미니맵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5K가 끊기빠라도 겨우 살았고 이도저도 못해요. 아 네. 이거 완전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일단 미티 선수를 잡았고 두 명째. 자, 욕탕에 세 명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자, CLG 이거 의심합니다. 와, 살아남았어요. 뒤로 돌아왔어요. 찡스가 돈 거, 시간. 시간 안 돼요, 시간. 봤죠, 봤죠. 아하, 끝까지 청구를 거두지 않아 봤습니다만. 야, 한 번에 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네, 5K 두 명 잡았어요. 자, 그리고 뒤쪽을 살짝 물러줬습니다. 아, 에스페란자 사냥꾼의 분노로 텐사이를. 그리고 에피나가 자리를 또 잘 잡아놔가지고 자 마지막 미티 선수는요 윈도우였습니다. 끝까지 의심하네요. 근데 이건 좋아요. 이건 좋아요. 아 버니가 좀 더 밀고 나가는 게 나아. 와 이거 너무 뒤보면 안 돼요? 이러면 그냥 내줘야 되죠. 아 이게 너무 겁이 많아. 이러면 꼬여요. 위치가 꼬여요. 아니 꼬여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제가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낫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에 대한 정보 없이 뒤로 빠지는 거 3명이 있었는데 투자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밀고 B맨을 먹었으면 차라리 안정성 있게 리테이크가 가능했을 텐데 자, 아 약간 빠르게 좀 돌려버렸던 이런 네, 판단이 아, 이건 좀 너무 아쉬운 판단입니다. 예, 윈도 예. 쪽 확인이 안 돼서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3명 투자했다는 거는 트레이드까지 기억을 이거 몸에 좀 익히고 가자는 거였는데 자, 줌바가 수습합니다 일단. 자, 5대2 상황에 자, 2대2입니다 수 공수 같고요. 자, 텐사이 선수 윈도우고요. 네, 시간이 자 확인했어요. 자 위치 찍어줬죠. 자 반했어요. 그냥 할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아니 중바의 깡이 최고. 예. 아 손이 쓸 수가 없네.
이제 정인호 해설님께서 안 계시니까 약간 빙의가 약간 되셨나 봐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어? 징스. 하지만 바로 에피나가 갚아줍니다. 잘 깨놨어요 이거. 네. 줌바가 심리전 걸어놨거든요. 자 줌바 한번 더. 줌바. 줌바 뭐예요? 심리전 센스가 승의 군을 소모를 했던 굉장히 중요했던 라운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렸어요? 자 버니 빠르게 램프를 비워줬고요. 아 구정 위치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찡스. 찡스가. 아하 5K. 아 그대로 내려가게 되겠어요. 자 오 버니.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길을 일단 한번 연막으로 가려 놓으면서 이리 오너라? 신선파동? 이리 오너라 불러야죠 불러야죠 한번 더 밑에 와서 한번 더 이리 오너라 알고 있어요 자 해치도 아 다행이에요 와 이거 해치도 잡혔으면 끝났는데 네 몸으로 막아냈어요 네. 결국 9-2까지 끌고 옵니다 이거 텐사의 위치 와 아, 이거 몰랐는데 반응이었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이거. 이거는 진짜 순전히 반응 속도로 자 CLG와 에스페란자도 옆쪽에서 자 이런 불기십시오 10-2 와 10-2 아직 엘보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자 구원이 없고 화살 하나 있는 거라서 네 안 보.. 그건 안 돼요 거기는 네. 오오오 난전 난전 CLG 프렌즈 한 방 자 줌바 선수 프렌즈 버니가 지금 엘보를 시켜서 월 또 월 또 월 와 줌바와 버니의 합작이었네요 11-2입니다 자 버니 30 seconds left. 옆에 옆에 아, 아 이거 진짜 텐사에 잘 버텼는데 네. 중력의 샘 약화 효과 때문에 차, 그 차이로 이긴 거라 이거는 아 소린 들었죠? 자 들려라 트리플 로넨고 로넨고 줌바 아니 1대1 어? 어? 설마 아니 줌바가? CLG 아스트라 아스트라 대 아스트라 피도 비슷한데 총기 차이 37-30 제트 차이가 아닌 자 스펙터와 저 어쩌고도 당황했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아스트라 차이 외칠 수 있나요 이거? 어? 프렌즈에 들고 납니다. 어? 어이? 아 근데 어이? 아 진짜 주변 선장 의심을 못해요. 의심을 못했어요. 이거 좀 아쉽네요. 딴 데 보고 있었어요. 찡스 선수가 함께 나가 보네요. 찡스 한번 잡았습니다. 아, 나가다가 에피나가 진짜 잡혔어요. 자 긴장 계속 해줘야 돼요. F4Q. 아니 A에서도 잡혀서 이거는 이제 다 들통났죠. 그래도 3-3. 자 이거 5K가 만약에 설치만 된다면. 와 보니 뭐죠? 자 이거 5K가 스파이크 5K 던져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자 줌바가 일단 또 한 번 포탈 쪽에서 텐사이. 와 버니가 나이스. 해주네요 이번 맵에서 네, 이번에는 버니가 막 그냥 그러니까 1세트에 미티가 있었다면은 2세트에는 버니가 있다 네. 어우 월샷 조심해야 돼요 매워요 매워요 뭐? 저 어차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다 써도 되죠 저 일부러 정신없게 별 다 깔았거든요 네 중력이 셈 자 시간 계속해서 흐릅니다. 와 진짜 가요. 여기 뭐 아 이거는 뭐 벽돌 있고 아 그대로 버니 선수 자 버니 선수가 제대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바인드 굉장히 네. 큰 격차로 승리를 네. 거두게 됐습니다. 포큐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을 수밖에 없어요. 340초 6.5 6.5 최고 기록이죠 지금까지 6.5 KDA 최고 기록입니다. 예. 6.5 아, 그리고 6.5. 그래도 또 22킬이면 정말 많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네, 6.5면 최고입니다. 최고 네. 최고. 예. 했던 그 장면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한데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요원들인지 역시나 그 이후에 바뀌었던 5K의 스카이로 왔고 에피나도 원래는 킬조이언을 가장 많이 했던 맵 중에 하나인데 네. 킬조이의 유연함이 좀 부족했던 맵이다 보니까 좀 사이퍼로 바꿔줬습니다. 본인들이 준비해온 요원, 본인들이 이 뽑아든 맵이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데 사실 브릿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엔 델리알리 선수예요. 그러게요. 또 브릿지를 계속 필요로는 했지만 또 사이퍼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미티 선수가 사이퍼를 선택을 했고요. 데리알리 선수가 이제 세일즈를 하다가 브릿지로 뭐 미티 선수만큼의 기대를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또 브릿지가 헤이븐에서 좀 강한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팬분들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영을 잃었기 때문에 F4Q가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빗사이트에 좀 설치를 해봅니다. 여기 여진 아 조심해야 돼요. 이미 맞았어요 이거는. 예. 아하. 피하기는 늦었고 저게 맞아요. 에스퍼란자 판단이 맞습니다. 재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려놨습니다. 자, 찡스가 아직 A사이드에 갇혀있는 상황 줌바 선수가 대기 중 아이씨 쉐리프가 좀 더 강했네요 아니 찡스 진짜
아, 이 정도로 전 세트에서 흔들렸으면 사실 기죽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알아요. 나온 걸 알아서 A를 급하게 가는 게 아니고 영영 먹다가 돌릴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미 한번 끊어줬어요. 아니, 생각도... 3강 3강. 오! 오 버니! 아, 연막샷 대박. 자, 데리얼리. 저 위치 알죠? 오, 오 데리얼리 너무 날카로운데요? 자, 두 명 동시에 안 나오나요? 아, 줌마 그래도 끊어줍니다. 자, 미티! 자, 2대2 상황. 자, 추적자를 찍어주네요. 이러면 일단 정보는 다 이제 베이스 쪽에서 온다 얻었고요. 네. 오, 근데 또 체력을 채워주게 되면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총을 바꿨죠? 아하, 이러면 빠져야 돼, 빠져야 돼요. 어, 이번 세트 에피 나네요. 이거 오퍼인 거를 몰라서 지금 어? 이거 인도하는 게 A 쪽인데? 라는 생각이 지금 몰려든 건데. 게다가 징크스는 소리를 내고 가는데 FOQ 속지 않았죠. 이거 버티기가 혼자서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지진강타가 있긴 하거든요. 일단 3강으로 한 번. 아, 데리얼리아, 에스퍼란자, 버니, 버니 두 명. 아, 화살 예술이었네요. 에스퍼란자가 갈 땐 가더라도 화살은 남기고 하겠다. 어, 네. 야, 이러면 찡스 선수에게 오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살리나요? 말씀해 주셨던 그 오퍼를 살리는 판단, 세이브를 네. 하는 판단 때문에 계속해서 아쉬워요. 자, 이러고 자리를? A 롱을 먹어놨어야 되는데 좀 쉽게 먹긴 했거든요. 네. 자, 살짝 위치를 계속해서 확인 중입니다. 자, 오, 이거 다 준비가 너무나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이젠 버니 선수가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와 이거 안 찡스 맞았어요. 미스샷이 아니었더라면은 옆에 옆에 와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요. 미스샷에 이거 뚫렸어요. 아, 만회합니다 찡스. 와 찡스. 아, 찡스가 터지네요. 만회했어요. 에 모를 텐데. 어? 어 이거 이거 좀 위험하네요. 미치 선수 벌써. 오오오오. 어? 위치가 됐어. 네, 확인 됐어. 확인 됐어요. 아, 근데 이거는 아 이거는 한 번 더. 어, 그런데 텐사이.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찡스랑 약속을 했어요. 본인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일부러 미끼를 대열을 그렇죠. 물자 이거였는데 찡스가 실수했는데 이걸 복구한 거라 사실. 그렇죠. 아, 이거는 네, 멘탈적으로도 타격이 있어요. 아니. 자, 총 바꿔야죠. 안 맞았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성광. 자, 뒤쪽에서 델리얼리 선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 볼 것이 너무 많은데! 오, 본이 뭐예요? 와, 3대 1입니다. 자,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거기다 C사이트 완전히 한가운데. 아... 은신처로 숨죠. 오! 이거 에스퍼란자 덕분에 잡은 거예요. 네. 네, 진짜 위험했는데 에스퍼란자 꼼꼼하게 아, 드로닝 해줬고 줌바 타이밍 좋습니다. 네. 자, 델리얼리 선수의 위치가 지진강타를 계속 아끼는 거는 결국 보기 될 텐데. 와, 아, 사고에서 나왔어요. 근데 스파이크가 B 사이트예요. 에스페란자 이제 뒤를 돌아줍니다. 자, 왼 들어가 있네. 이게 함정 때문에. 어허. 자, 위치 위치가 지진강타. 진짜 말 그대로 브릿지가 외치는 레츠고처럼 미티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고. 어, 보였나요? 에피나? 모자 벗어내면 신경줬죠. 에피나! 에피나! 에스페란자까지. 에피나 한번 보시나요? 2대1 상황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에이스한테 찡스에게 보이지 않는 위치. 그리고 뒤쪽 백사이트에 숨어있습니다. 에피나. 자, 섬광의 위치를 봐서는 이제 A사이드 커넥 쪽이라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오퍼 소리까지 났기 때문에 에스퍼란자 나오면 안 돼. 에스퍼란자 나오면 안 돼. 뒤로 빨리 가서 그렇죠. 이제 에스퍼란자. 이번에 에스퍼란자. 에스퍼란자. 와, 에피나가 그냥 다 할게. 네, 괜찮대요. 네. 내가 다 할게. 네. 한 번에 이제 들어. 그쵸. 네. 막히고 추적자. 자, 드로닝을 통해서 자, 들어오면서 5K. 그리고 위치 파괴됐죠. 아, 텐사이. 자, 숫자가 맞춰집니다. 4대 4. 그리고 한 번 더 화살이 들어가면서 조심해요. 조심해요. 어? 어? 약간 오른쪽으로 나간 것 같죠. 예, 미스가 났네요. 네. 예. 아우, 괜히 저희가 호들갑을 죄송합니다. 4대 4인데 줌바 선수에게 체력이 좀 없는 편이고 5K 선수가 잘렸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잘 막아내야 돼요. 아, 이거 버니 돼요? 좋아요. 버니 반이 빨랐어요. 버니가. 와, 버니! 버니! 아, 와, 진짜 한등 차이. 아, 근데 버니가 진짜 잘하긴 했어요. 시간도 예. 끌어주고 마지막 게 더블킬까지 하면서 버니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자, 일단 C사이트로 진입을 했습니다. 설치가 되었고 텐사이 선수가 에피나 선수를 먼저 끊어내면서 5K 살아있어요. 자, 충분해요. 지금도 분위기 좋은데. 위치 다 알아, 위치 다 알아요. 중중이 셈. 그렇죠, 에스파란자. 와! 버니까지! 9대6
6입니다. 이거를 스틸해 온다고요? 자, 와 총기가 업그레이드 됐고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네. 느낌을 현재 헤이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줌바 나도 나갔다. 이 성우 페이크는 진짜 최고입니다. 줌바가 네. 저 흐름을 읽는 거네. 줌바 뭐예요? 아, 성우 페이크뿐만 아니라 난 샵도 좋다? 5K까지 에스페란자까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야. 이러면 정말 흐름은 완전 FQ 쪽으로 넘어왔죠. 네? 일부러 버니가 한번 잡아볼래 하는 거야. 에피나를 내밀게 만든 건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위치거든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안 좋아 팬들이. 아. 근데 일단 두 명씩을 잡아냈고 3대2. 아, 난전을 진짜 잘해요. 안 좋은 위치인데도 샷으로 극복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팬들도. 자 5K. 확인했죠? 마지막 미티 선수의 심리전. 위치는 파악됐습니다. 심리전이에요. 이제부터 심리전. 양 팀의 오더의 심리전. 벌써 들어온 거 몰라요? 왔는데! 미티. 아하 미티 선수가 복수해버렸어요. 이걸 갑자기? 기진강사? 이건 A인 거 다 알죠? 어 근데 잠시만요. 지금한테 피했어. 버니! 와! 유게! 버니! 다 정리! 이러면 버니 선수 가진 게 너무 많아. 왜냐면 지진강 다 뺐죠? 두 명 정리했죠? 완전 공격 살려왔고요. 완전 네. 공격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우주 장벽이 있어서 못 나가요. 팬네를 안에 다 메꿔야 되고 그걸 알 겁니다. 그쵸, 알아서 지금 이거 그쵸, 이거 와. 알고 있어요. 자, 위치 와. 내가 더 정확하게 알죠? 와. 그리고 백사이트에 있는 것도 알고요. 그러면 뒤에서 와. 아니, 에피나 오늘 진짜 날 잡았는데요? 어? 준바 선수 클래식. 누가 오딘수고 벤달스래. 이거 봐요. 클래식 스레잖아요. 예. 이러면 이 상황에서 아니 이거는 게임이 아 페이크 보세요. 5K. 이거 지더라 총기 다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하지마 텐사이. 자 오늘의 에피나. 자 텐사이와 찡스가 남았는데요. 최소한 총기를 떨어뜨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라운드 여유 매치 포인트 있죠. 네 그렇죠. 그걸 살려야 됩니다.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일단 텐사이 선수가 에피나 선수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시죠. 아, 사이버 한 번만요. 아 근데 뒤로 빠져가지고 아 찡스 여기가 중요했어요. 네 여기가 중요해요. 결국엔 여기가 먼저 터졌네요. 네. 자 에스페란자 근데 아 에스페란자 와 3킬. 이거는 팬넬이 너무 의심 하나도 하지 않고 네. 들어왔죠. 자 미티만 남았습니다. 미티 어딨나요? 스파이크는 안쪽에 있는데요. 아! 아 너무 기분 됐는데 이거 버니 언니? 이거 약간 벌써 끝났다고 생각한 듯한 분위기였죠. 아 위치 확인됐고요. 아, 자 근데 이거 중력의 셈이 있을 없나요? 한 번만 땡겨주세요. 아 예. 아 뭐 주문을 하세요? 아 이러면 됐죠. 아 이러면 됐죠. 이 집 잘하네. 주문 잘 받네요. 잘 땡겼어요. 예. 자 와. 결국에는 마지막에 살아남았던 줌바 선수가 해체까지 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배로 시작했었던 오늘의 패자전 두 번째 세트 네. 아 패 승승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F4Q 역시나 담원 기아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팬넬도 후반을 갈수록 다시 한번 미치 선수가 살아나면서 네. 굉장히 위험했던 사실 라운드가 있었어요. 미티 선수의 그 수비 때의 그 움직임 그렇죠. 영역 먹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